파악을 한다면 예, 다 예.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본진 깊숙이 들어갔는데 스타게트 없는 걸 본다면 예, 이재동 선수가 이제부터 맞춤 대응을 보여줘야 됩니다. 맞춤 예. 대응. 예, 맞춤 대응. 봤어요, 이제. 예, 다 봤어요. 지금은 일단은 상대방 질러 움직임, 이런 호수 질러 움직임에 쓸데없이 라마가 막 활용돼서는 안 되고 이 질러 움직임을 잘 보면서 계속 예, 그렇죠. 조금 더 병력 생산이 지금 치중해야 돼요. 예. 미드라리스크 대한과 그리고 챔버까지 일찌감치 지고 있는 이재동 선수입니다. 예, 상대방의 체제에 맞춰서 일단은 방위로 빨리 눌러놓고 그 이후에 병력 위주로 생산하면서 상대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뻔하지 않습니까? 포지 돌아가고 있었고 본진 안에 스타게이트가 지어지지 않고 게다가 아군 보여지면서 게이트웨이가 이렇게 늘어납니다. 이건 공바럭 질럿이거든요. 예, 여전히 스타게이트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공바럭 질럿 한 타이밍만 막아내면은 굉장히 부유하게 출발한 이재동이기 때문에 상대를 가둬놓고 자신은 추가 확장 가져가면서 뭐 병력상으로나 업그레이드상으로나 상으로나 절대로 뒤처지지 않는 운영을 예.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병력들이 슬그머니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재동 선수도 맞춤 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석에 예, 파일런인가요? 아, 병력 진출이 지금 네.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예, 아직 예. 스피드가 안 돼 있습니다만은. 예, 예. 이재동 선수 바로 간도 있고 저 예, 이재동 선수 어느 순간 확 밀려버릴 수가 있어요. 조금 더 방어와 병력 구성에 됐어요. 예. 예, 방어와 병력 구성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제대로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거 한 번만 막아내면은 뭐 이재동 선수가 원하는 대로 경기 절반 이상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자, 아직 고기로만 안 됐습니다만 예. 스피드업 끝난 상태 질럿들이 예. 활개를 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예, 커세어 리버 뒤로 돌아서 뒷문을 통해서. 예, 근데 이건 사지입니다. 이거 예. 끝까지 들어가면 안 되고요. 네. 그렇죠. 그냥 못 들어갔어요. 공이럽이 됐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호기 좋게 타이밍이 됐다고 들어간 무지막지하게 들어가다가는 완벽하게 병력 막히고 진짜 말 그대로 김동준 해설의 표현대로 사지가 되는 겁니다. 공이럽 됐어요. 네. 다 됐습니다. 준비는 끝났어요. 그리고 템플러까지 올라가고 있었고. 예. 자, 1열 횡대로 쭉. 예, 다시. 아, 이거. 스피더까지 김동준 선수 일단은 좀 신경전만 해보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예. 분명히 이 체제를 선택했으면은 공바럽 질럿이 됐을 때 예, 한 번쯤 상대방의 병력을 줄여주거나 뭔가 이제 견제를 통한 압박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냥 모으고만 있거든요. 3번 정도. 예. 근데 지금은 막 놓고 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토토스가 저그닝 히드라를 잘 갖췄어요. 예. 그러니까 저그닝만 있는 것도 아니고 히드라만 있는 것도 아니라서 숫자도 적지 않고. 예. 자, 이건 템플러까지 어쨌든 끝 예. 상태에서의 예. 전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돼야 돼. 예, 그렇게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김구현 선수는 바람 질럿을, 이거 진영 무너졌는데? 라는 생각에 한번 그냥 확 들이받는 그런 선택보다는, 그렇죠. 자기가 우위에 있을 때 한번 몰아넣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빠지고, 예. 그렇죠. 예. 기다리고, 예.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이재동 선수는. 토스의 병력이 더 소중해요. 예. 네. 이재동 선수는 따라가면서 이 추가 확장 못 가져가게끔 그 윗길을 잡아놓고 그 이후에 뭐 러커 개발을 하면서 언덕을 더 단단하게 잡든가 하는 이런 플레이가 된다면은 역시 이제 프로토스와 소모전이 일단 가능한 상황이 되니까요. 약속! 자, 여기서 밀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재동 선수의 피터 친구 등장들이 살금을 뒤로 빠졌습니다. 이건 진짜 도망가야 되죠. 예. 도망가지. 그러면서 보란듯이 반영을 하고 있는 김구현 선수. 네. 그 도망가면서 결국 이렇게 쫓아내면서 미네랄 확장기지 가져가고 그 다음에 상대가 러커 체제로도 충분히 변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오버로드 스피드업도 됐기 때문에 시간이 된다면은 분명히 나중에 하이브 이후에 드랍도 가능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여러가지 공격 패턴에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오버로드 스피드업을 되게 예, 일찍 눌러줬는데 아직까지 뭐 하이브 움직임이나 이런 것이 보이지 않는 걸로 봐서는 예, 11시쯤 확장 들어가면서 좀 더 공격적인 네. 예,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아, 넓은 예, 지금은 이재동 선수가 계속 진영을 좀 잘 짜고 네. 예, 지금 전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김구현 선수가 약간은 소극적으로 운영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자, 이재동 선수는 11시, 김구현 선수는 3시 지역을 각각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지금, 예. 하이브가 보이지 않고 있어요. 하이브 체제가 이게 더블 넥서스 이후 뭐 예. 커세어 리버, 커세어 다크 이런 테크니컬한 경기 운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병력 위주의, 힘 위주의 그런 경기 운영을 지금 김구현 선수가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경기 운영은 한번 무너지면은 덧잡을 수가 없습니다. 예? 예, 매 전투를 아주 신중하게 해야 돼요. 보시면 네. 살려서. 예, 그렇죠.
게다가 템플러가 지금 숫자가 테크가 올 테크를 올리는 중이라 템플러 숫자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신경전 마저도 지금은 저그에게 도움이 됩니다. 예, 저그가 예. 조금 더 좋아요. 예, 예 저그가 왜 좋다고 말씀드리냐면 예. 러커를 지금 센터 지역에 어느 정도 자리 잡아놓은 데다가 11시가 빠르거든요. 예, 예 미드라이버에서 진작에 먹었기 때문에 기약입니다. 자, 위쪽 몇 개 세죠? 아, 센터 병력이 센터 쪽에 나와 있는데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아, 드랍이 만약에 들어간다면은 아, 병력이 그냥 F자로 돌아서 다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타격이 있을 수 있죠. 최단 거리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타격이 빨리 지금 자, 데뷔가 하이패 보고 있나요? 본진에 보고 있나요? 자, 이준호 선수가 아무것도 없어요. 쭉 뻗쳐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센터에서 그냥 신경전만 하고 있어요. 센터에서 자, 발견됐어요. 발견됐는데 병력이 빠질지도 모르는 것 같거든요. 김범도 좁아요. 돌아오기 늦었습니다. 센터로 밀고 있는 김범 선수 드랍이 됐습니다. 테러 3개 정도 있는 것을 받았다는 센터가 네. 아, 그리고 센터 지역에서 상대 병력을 예. 개발시키고 있으니까 예. 이 지역을 예. 이 지역을 조금 신경 써서 예. 좀 효율적으로만 막는다면 그렇죠. 피해가 적게 예. 아, 네. 러카라 아, 러카라 신경 못 쓰고 개발 본진 투기 병력이 제대로 지금 여기를 수비를 못 해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한 번에 미나라 빌드 러커버로 자, 그리고 예, 예 김구현 선수는 지금 센터 나가 있는 병력이 그렇다면은 예, 추가 병, 이 나갔던 병력이 추가 확장 기지 한 두 군데 정도는 지금 끌어줄 필요가 있거든요. 센터 이렇게 12경기력 13경기력 얻고 있는데요, 뭐. 아, 지금 네, 예. 11시 지역을 이 잔여 병력으로 깨러 갔는데 예, 네, 이 지역이 깨진다고 할지라도 지금 본진에 입은 데미지가 아 지금 김구현 선수